여기 올라가는데 뭘. 이른 아침부터 고된 작업을 하다 보면 점심시간이 되기도 전에 배가 고파온다. 소박하지만 정성이 듬뿍 담긴 도시락이다.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경력 20년이 넘은 벌목 전문가들이다. 보청실 때서 잘 못 알아들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0. 70? 누가 싸주셨어요? 집사람이, 마누라가. 뭐라고 하시면 싸주셨어요? 일 잘하고 맛있게 먹고 오라고. 일 잘하고 아직도 쉬라고 안 하시고? 다 드셨어요? 응, 다 드셨어. 벌목 일 하시는 거 반대 안 하세요? 아, 직업은 이건데요, 뭐. 우린 이걸 해야 먹고 사니까. 한 선조가 다 2학년 다니까 군인 갔다 엊그저께 제대했어요. 근데 아직 2년을 더 다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졸업할 때까지만 하고 내가 안 하려고 그러거든. 힘들고 위험하다는 인식 탓에 이제는 깊이 직업이 되어버린 벌목일. 나이든 사람들만 남아 쓸쓸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아, 평균 연령이 62세인가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일이 또 워낙 힘들다 보니까 그런 인력들이 또 더 안 오려고 하고 또 와도 힘들어서 금방 또 가버리고 이러기 때문에 그 일의 인력 그 관리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점심시간이 끝나고 작업반원들이 오전에 설치했던 장비를 철수하느라 바쁘다. 다른 작업장으로 옮겨 나무 운반 작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다. 집재기를 철수하고 다시 설치하는 데에는 1시간 정도 걸리는데 하루에 서너 번씩 이 작업을 반복한다.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줄을 끌어올리는 작업이 다시 시작되는데 이번엔 지형이 더욱 험하다. 경사가 심한 곳에서는 원목이 땅에 걸리지 않도록 와이어를 높은 곳에 설치한다. 기계화가 됐다고는 하지만 벌목 작업 대부분이 사람 손에서 이루어진다. 그래도 운반 작업만큼은 위험천만한 상황에 노출됐던 과거에 비해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인력으로 하면 그 할 수도 있겠지만 힘들잖아요. 엄청 그지 않아 힘든데 이걸 일일이 사람이 굴려서 이렇게 떠지게 된다고 보면 예, 그 이렇게 계속 직업으로 이렇게 못하겠죠. 뭐 잠깐 하고 말지. 와이어 설치가 끝나고 작업자들이 원목 운반 작업을 재개한다. 경사가 급한 산 위에서 굉음을 내며 쏟아지듯 내려오는 잔나무. 벌목일은 갑작스러운 상황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작업자들 간의 호흡이 매우 중요하다. 손발이 맞지 않으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벌목 현장에서 내려온 참나무 원목들이 어느새 수북히 쌓였다. 작업반원들의 하루도 이렇게 끝나간다. 험난한 작업이 끊이지 않는 벌목 현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벌목 일을 계속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100년대 후손을 내 자식을 위해서 한다는 그런 적이 있으니까는 그래도 와서 일을 하고 나면 행복해요. 우리가 이제 빡빡했던 거를 저거 이렇게 흔히 해놓으면 깨끗하게 해놓으면 또 우리가 보기에도 좋아요. 계속 하실 거예요? 그래 이제 해야죠 뭐. 수고하셨습니다.
치열했던 하루, 그래도 자부심을 얻어간다. 벌목공들이 다시 모였다. 이번에는 기계톱이 아니라 작은 묘목들과 함께다. 흔히 벌목은 나무를 베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묘목을 심는 일도 이들의 몫이다. 숲을 가꾸는 것이 벌목의 진짜 목적이다. 지금은 모두가 기피하는 직업이 되어버렸지만 이들은 우리 모두를 위해 일한다는 자부심으로 나무를 심는다. 이제 건강하게 잘 자라라. 그리고 100년 뒤 누군가가 자신들이 가꾼 푸른 숲을 보며 기뻐할 날을 기대한다. 내가 심은 나무가 자라가지고 그 목재로서 쓸 때 또 잘 가꿔졌을 때 보람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껴요. 후손들을 위해서 그 나는 참 진짜 괜찮다고 생각해. 나무 비는 건 힘들어도 얼마나 좋아요. 후손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진짜 좋은 일이죠.